네, 건설주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오늘 이슈가 나왔었던 특수건설 주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앞서서 짚었던 인프라 관련한 투자 포인트, 또 신재생주로도 볼수 있는 LS 일렉트릭 오늘 특징주로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연일 짚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신고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죠. 어제 클래시스에 이어서 오늘은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대량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도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클래시스처럼 주가 리프팅이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제이시스 메디칼은 노를 주셨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의 미용기기는 별로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 자체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오른 거는 일단은 섹터 전반적인 좀 수급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5월달 헬스케어 수출 통계 잠정치를 보면은 에스테틱 의료기기용의 YTY로 20% 성장했고요. 특히나 일본과 중국이 각각 37.9% 그리고 중국이 67.7% 성장한 걸볼수 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이 좀 수혜가 좀 확인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보다 훨씬 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도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루트론닉의 상장 폐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 영향도 좀 컸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덴티움의 경우에도 오스테인 임플란트의 상패 이슈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 섹터 내에서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은 남아있는 피어 기업의 가치는 희소성을 보여받기 때문에 약간 좀, 밸류 측면에서 좀 이득을 보는 면이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컬이 딱그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조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돼서 노라고 했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미용 의료기기 자체는 또 좋다고 하네요.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 저희가 어제 짚어보긴 했는데 클래시스도 연일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클래시스는 어떨까요? 슈링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클래시스가 지금 제가 봤을 때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3대장 중에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가 50%입니다. 클래시스라는 기업 자체가 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게 장비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 소모품, 카트리지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사실상 영업이익률 50%라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뭐 우열을 가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뭐 포텐자부터 시작해서 리니어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두개 중에 어떤 게더 뛰어나다 이거는 사실 저도 안 받아봐서 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뛰어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종목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매수하는 이유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상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높은 영업이익률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지금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FOMC, 그러니까 매크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앞으로 좀더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노를 들은 이유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은 예스인데 일단은 조정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번 눌렸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진짜 신규 매수를 지금 한다?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클래시스도 그런가요? 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게 주가 선반영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이 저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시면은 네. 비중을 조금 적당히 조절하셔가지고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기 3대장 중에서는 클래시스가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제일 유망하다고 하셨지만 다만 주가 위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두분다노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죠. 오늘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과연 내일도 주가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네, LS 일렉트릭은 예스로 일치가 됐습니다. EU가 재생에너지 개정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킨다고 하죠. 코앞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EU가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을 통과시킬 예정으로서 이것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유럽도 유럽이지만 물론 유럽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경우는 일단 영국과 독일의 일단 ESS 시장을 좀
LS 일렉트릭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영국과 독일이 유럽 ESS 시장의 과반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인프라를 깔고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이뿐 아니라 지금 미국이 굉장히 큽니다. LS 일렉트릭의 지금 매출 수주 잔고가 지금 거의 2조 5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은 전력기기 섹터의 경우에는 일단 23년 1분기가 피크아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잠시 주가가 주춤했지만 최근에도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고 일단 미국의 경우에 기존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와 함께 신재생 인프라 신규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PPI 변압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전과 배전 업체까지 전력 관련 밸류체인이 속해 있는 기업들이 모두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에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공장이 신설되고 있고 공장 신설의 초기 단계에는 LS의 전력기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신공장 증설 그리고 유럽향 신재생용 에너지 이런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뿐 아니라 또 이뿐 아니라 또 기존 사업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사업 등으로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어서 충분히 접근해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앞으로도 좋지만 두 분 다 고점이라 노를 주셨는데 인프라 소외주인 LS 일렉트릭도 동일하게 고점 부근인데도 이거는 또 예스를 주셨네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뭐 북미에 대한 변압기 관련 그런 매출량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제인가 뉴스가 나왔는데 영국 ESS 구축 관련 사업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1200억짜리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효성중공업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네. ESS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력기, 그다음에 변압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셔야 되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저는 ESS에 집중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 중에서 지금 어쨌든 종목별로 좀 차이를 보였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쨌든 2차 전지 공장, 반도체 공장, 뭐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만들어질 때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인 그 ESS에 대한 그런 구축을 함에 있어서 여기가 가진 그 기술, 전력 설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얘는 예스를 드렸습니다. 네. 변압기뿐만 아니라 ESS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언급드렸던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고점을 높이고 있네요.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특수건설 보도록 할까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구상이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뒷심이 부족했는데 과연 내일은 어떨까요? 특수건설 보시죠. 네, 마지막은 나뉘어졌습니다. 국정과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네. 정부정책 테마주면은 보통은 좀 긍정의 시각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PB님은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특수건설이 하겠다라는 정확한 것도 없었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노를 드렸는데 일단은 특수건설 자체가 좀 이 이슈 말고도 홍수 네.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슈퍼 에니뇨 나온다 하면서 많은 비와 태풍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 여름에도 강남 침수되고 이럴 때 특수건설 굉장히 큰 수혜를 봤었는데 일단 빗물 터널 내용이 나오면서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빗물 터널이 지하 40에서 50m 깊이에 지름 10m 정도의 배수관을 설치해서 네. 빗물이 흐를 수 있는 관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관련된 기술로 이제 뭐 터널 공사를 많이 해봤던 특수건설이 부각됐었습니다. 뭐 같은 로직으로 최근에도 지금 계속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일단 윗꼬리도 계기가 달았고요. 좀 상승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노를 드렸습니다. 이 지하 철도 이거 특수건설이 하는 게 아니다. 아직 기대감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예스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될 것이다? 네, 저는 일단 뭐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사실 원래 그런 뉴스나 이슈 나왔을 때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고 이 종목의 특색이 뭐냐면 여름에 이제 태풍이라던가 뭐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올 때 네. 주가가 올라갑니다. 뭐냐면 아. 침수된 도로 복구하는 작업들이 이슈가 될 때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저 좀 크게 보시면은 여름에 이 종목은 좀 약간 잘 나갔다가 겨울에 약간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부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종목은 맞고 변동성 있는 종목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지 아직 불명확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이슈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제 앞으로 7월달, 8월달 태풍 시즌이 오기 때문에 네. 폭우라든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좀 상승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 걸치고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동안 누군가는 사서 모아두고 좀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다 한다면 그게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기회 한번 있을 거라 저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해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은 차익 매물을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건설에 대한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스노로 나뉘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예스노 통해서 주가 전망해 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은 코스맥스 그리고 하이로닉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제 좀 맨스 뷰티 시대인 거를 두 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두 분 다 좀 상당히 미용에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또 예뻐지시려고. 우리 PB님도 하이로닉 미용의료기기 쪽을 가져오셨는데 네. 리프팅 레이저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적은 없는데.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네. 일단은 하이로닉 같은 경우가 좀 미용의료기기 중에 가장 덜 올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가 해외 매출 성장이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를 지나면서 계속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네. 좀 매수해보시는 게 어떤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덜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하이로닉 보니까 정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덜 오른 모습이 네.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접근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한 13,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네. 원래 13,000원 부근에서 찍고서 좀 내려왔는데 일단은 작년에 하이로닉이 처음 이제 업계에서 막 마케팅을 시작할 때 좀 마케팅 방식 자체가 좀 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하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팔고 카트리지를 무료로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네. 클래시스는 장비는 약간 저가 혹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카트리지를 팔아서 영업이익을 챙기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로닉이 이제 그렇게 구조를 챙겨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모품과 카트리지에서 충분히 매출이 발생하고 또 이런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모멘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로닉 13,000원까지 과연 가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7,6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이로닉 공략주로 들고 오셨고요. 본부장님은 화장품주 코스맥스를 가져오셨어요. 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이 갈리긴 하던데 뭐 네. 중국 쪽 매출이 많으면 조금 리스크가 있고 뭐 북미 쪽이 많으면 괜찮다라고 하던데 코스맥스는 약간 북미 쪽인가 봐요? 네, 북미 쪽 매출도 있고요. 중국 쪽 매출도 있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ODM 탑 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여기 모르는 분들이 없다고 뒷면 화장품 예, 뒤집으면 다 코스맥스 나온다고 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뭐 기초화장이나 색조화장이나 모든 게 다 지금 ODM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M과 ODM의 차이는 OEM은 그냥 이제 주문을 받아서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만 하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구 개발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각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북미 매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제가 여기 차트를 좀 띄워놓긴 했는데 일단 기관에서 지금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좀 어마무시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거기서 외국인까지 지금 덩달아 수급이 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은 6월달 들어와서 코스맥스는 지금 개인들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주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어쨌든 코스맥스가 작년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네. 많이 빠졌기도 했고요. 좀 많이 빠진 거 대비해서 저는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 싸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고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요. 네. 과거에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 드렸는데 이 10만 원이
진짜 중요했던 지지 라인이었고 지금은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자체가 되게 못 올라오는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네. 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품 판매가 아니라 ODM이라는 그런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글로벌로도 되게 명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네. 그 수급이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화장품 쪽으로 한번 이동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즈뷰티에 좀 주목을 하시는 두 분과 함께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하이로닉 그리고 화장품주 코스맥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섹터 세 가지 그리고 공략주까지 한꺼번에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김민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